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8일 만인 오늘 퇴원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갑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은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8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건물 지하 식당에서는 주방에서 시작된 불로 2명이 다쳤고 90명이 대피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단을 소집하고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설명합니다. 태영그룹 윤세영 회장은 TY홀딩스와 SBS 지분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도 전북 동부 지역에 10cm 이상, 충청과 경북 내륙 지역에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합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지 8일 만인데요.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강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피습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원 8일 만인 오늘 퇴원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퇴원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과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이 남성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국을 돌며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는 충북 구인사를 방문해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의 종교단체 방문은 지난해 12월 천주교 방문 이후 두 번째인데 외연 확장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구인사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스님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덕수 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눴습니다. 아, 다른 일정 다 바꾸고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부처님이 아시고 크게 좋은 일이 많이 계실 겁니다. 충북 구인사 봉축법회에 참석한 한 위원장은 천태종과 구인사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구인사가 잼버리 당시 대원들을 도왔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선의의 동료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뿐 아니라 당선 후 지난해 10월에도 이곳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종교계를 방문해 외연 확장에 나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유승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유기조 일단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일 부산을 방문하는데 1박 2일 일정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해부터 대전과 대구를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이번 부산 일정 1박 2일로 잡혔습니다. 일정 첫날인 오늘 한 비대위원장은 지역 청년과의 일자리 현장 간담회, 당직자 초청 간담회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내일은 비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현장 회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산은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가라앉은 부산 민심을 다독이면서 요동치는 부산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뭐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야심차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비대위원 중 한 명이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비대위원 중 한 명인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지난 2021년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게시글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박 비대위원은 100번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는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라고 적었습니다. 박 비대위원은 글의 초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사실과 그의 외교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현재 박 비대위원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은 지난달에도 전쟁에서 지면 집단 강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냐고 주장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민경호 전 비대위원은 임명 하루 만에 비대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네, 뭐 박은식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물러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근택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가 하나 포착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 퇴원하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져 있죠. 정성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 대표는 한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비서에게 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며 징계 수위를 묻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라는 문자를 재차 보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고 답장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알렸습니다. 현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원칙과 상식 4명 중 1명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네, 출마가 가능할지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늘 탈당 뭐 기자회견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이 오늘 집단 탈당한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적 있었거든요. 네. 이들은 그동안 이 대표에게 당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퇴원하는 이 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 이들 이 4인방 예정대로 탈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4명 의원 중에 윤영찬 의원 지금 함께 탈당을 할지 고심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과연 오늘 기자회견장에 4명이 모두 설지 아니면 윤영찬 의원을 뺀 3명만 설지 관심 포인트고요.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을 떠나면 과연 거취는 어떻게 될까 그것도 관심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 포인트 과연 이들이 탈당한 뒤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할지 여부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 중 한 명인 조응천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전 대표 조응천 의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지금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정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조 의원을 꼽았을 것이라고 조 의원을 추켜 세운 겁니다. 앵커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네. 의미로 들리시나요? 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잘 실현할 뭐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과연 이 대표의 이 발언, 뭐 신당 창당을 앞두고 어떤 의미일지 저도 계속 취재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전 대표도 내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네, 저희 정치부의 계속된 취재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유승호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경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륙 의회 폭동과 관련된 혐의로 연방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일부 주에서 한 자릿수까지 추격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020년 대선 뒤죽기 시도인 인륙의회 폭동을 쌓아온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거 진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이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혐의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ith the drone strikes, which were very bad, they were mistakes, terrible mistakes. You can't put a, you really can't put a president in that position. So. 항소법원이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 이후까지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경선 두 번째 지역인 뉴햄프셔 주에서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까지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 헤일리 전 대사는 32%를 보여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The only way we're going to win the majority of Americans is if we go forward with a new generational leader that leaves the negativity and the baggage in the past and goes forward with the solutions for the future. 한편 미국에서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행동이나 발언을 한 사람을 상대로 협박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미 법무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국이 쏜 천문 관측 위성이 대만 상공을 넘어가자 놀란 대만이 미사일 경보를 내렸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라 대만은 일종의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대만 외교부장이 외신들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곳곳에서 경보 알람이 울립니다. 외교부장에게 누군가 휴대전화를 건넵니다. The PRC has fired a satellite in this region. 휴대전화 문자 경보로 중국 오후 3시 4분 위성 발사에 남부 상공 통과했으니 주민들 안전 주의라고 보낸 겁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미사일로 보내지면서 외신 기자들 사이에 잠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쓰촨성에서 발사한 천문 관측 위성 아인슈타인이 대만 남쪽 상공을 지나갔고 대만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But at this very sensitive moment of our election, the Chinese is still doing it. I would classify that as part of their gray zone activities, like flying balloon over Taiwan or sending one of its tow ship. 중국이 아슬아슬하고 애매한 위협을 가하는 그레이 존 전략으로 대만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고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인 겁니다. 안보 불안을 고조시켜서 반중국 정당의 불리한 결과를 만들려고 한다는 대만의 분석에 중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首先, 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 台湾地区选举呢是中国的内部事务, 这不是外交问题. 대만 총통 선거는 오는 13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는 대만산 제품에 대해 적용하던 특별 관세를 중단하는 무역 제재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 탐사선에 사람을 태워보내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유인 탐사선을 달 궤도에 올리는 건 2025년 9월까지, 탐사선을 달에 최종 착륙시키는 3단계 계획은 2026년 9월까지 달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2025년까지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1년을 미룬 겁니다. 나사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반세기 만에 쏘아올린 달 착륙선이 발사 7시간여 만에 기술 결함으로 임무에 실패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위협이 될 경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던 창고라 불길을 잡는 데만 8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과 건물에서도 불이 나 9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혜빈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고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고 연기구름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계속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너무 큰 화재라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불길은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이 지난 시각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고 있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이 난 지 약 8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창고 영업이 종료된 시각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히 불을 진압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식당 안쪽 벽이 불에 타 구멍이 나 있고 스프링클러에서는 물이 새어나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여의도동의 한 증권 건물 지하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식당 주인과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건물 안에 있던 90명이 대피했습니다. 사장님 그 손에 수포하고요. 1도 화상.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현장 파괴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 경남을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경남 창원에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1박 2일 일정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 오늘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조 씨의 최후 변론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됩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 입성합니다. 대표팀은 오는 15일 바레인과의 조별 예선 1차전을 시작으로 정상을 향한 여정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그리고 금태섭, 양향자.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겨냥한 제3지대의 연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네 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가 손을 잡고 나란히 섰습니다. 양향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를 계기로 제3지대를 표방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내일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만은 신당 출범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양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 전 이렇게 오늘 확언하겠습니다. 금태섭 대표 역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나아갈 길을 찾겠다며 세 사람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노선 차이로 인해 제3지대 연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네 사람 모두 빅텐트 형성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앞서 보신 4명 중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민주당을 떠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은 도덕성을 잃은 병적 상태라면서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 전 대표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표선우 기자가 사실 확인을 통해 설명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이었던가요? 그중에서 68명이면 44%쯤 되는데요. 44%가 전과자입니다. 다른 당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도덕성을 언급했습니다. 심각한 병적 상태라며 직격탄까지 날렸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가 있는 의원은 94명입니다. 민주당은 165명 중 68명이, 국민의힘은 100명 중 22명이 전과가 있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민주당에선 41.2%가, 국민의힘은 22%가 전과를 가지고도 배지를 달고 있는 건데요. 수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이 전 대표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민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를 민주화운동 희생의 혜택을 받은 분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또 일반 범죄는 국민의힘이 더 많다고 반박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일반 범죄 전과론, 민주당은 44건, 국민의힘은 22건이었습니다. 명수론 각각 27명과 19명이었는데 비율은 국민의힘이 2.5%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결국 단순한 전체 전과자 숫자로는 이 전 대표의 말은 맞지만 시대상을 감안한 기준으론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을 이끌었던 이 전 대표가 이렇게 발언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확인 표선우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의 반발에 표결 전 집단 퇴장하면서 유족이 원했던 여야 합의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발됐는데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로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를 시도했지만 특별조사위원장 임명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원안에서 특검 요구 권한은 빠졌고 법안 시행 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반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쌍특검법 재의결은 민주당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철회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지난달 전라남도 진도항을 출항한 수상한 낚싯배 한 척이 발견돼 해양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이 배 안에는 천억 원대 가상화폐 자산가로 알려진 일명 존버킴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박 씨의 밀항을 도운 총책을 붙잡았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항해 중인 파란색 낚싯배가 해양경찰 항공기에 포착됩니다. 심한 파도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먼 바다에서 갑자기 신호가 끊기고 무전을 해도 답이 없자 검거에 나선 겁니다. 선박 서류 확인 실시하겠습니다. 배 안에는 천억대 가상화폐 자산과 알려진 일명 존버 킴으로 불리는 40대 박모 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가상화폐 시세 조종과 코인 상장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배와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밀항을 시도한 겁니다. 박 씨는 수배 중에도 자신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SNS에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붙잡힌 밀항 브로커 일당은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진도에서 흑산도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위치 발생 장치 등을 끈 상태로 공해상으로 나가 중국 배와 접선하려 했지만 기상 악화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본인이 그 대한민국에서 밀항에서는 1등이다. 중국 대련, 석도 이외에 조직들과 이렇게 함께 텔레그램으로 밀항 또는 밀입국에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경은 박 씨와 밀항 브로커 일당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충칭 60대 손모 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여성 보행자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강하게 쳐서 넘어뜨리는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 여성은 엉덩이뼈가 골절돼 당분간 제대로 앉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는가 싶더니 계단에서 내려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잠시 후 여성 보행자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히고 팔꿈치로 밀어 여성을 넘어뜨립니다. 남성은 곧바로 도주합니다. 한참을 뛰더니 쫓아오는 사람이 없자 느긋하게 걷기도 합니다. 여성은 엉덩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부러진 거니까 일상이 파괴된 것 같아요. 여성은 가해 남성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시외 버스 터미널 입구입니다. 당시 타 지역에서 온 막차가 도착해 거리에는 시민 여러 명이 있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고의로 여성의 어깨를 쳐서 넘어뜨린 것으로 보고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피해도 크고 일반적으로 부딪혔으면 도망가지는 않죠. 연이은 묻지마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전국에 있는 치안센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올해 안에 폐쇄됩니다. 치안센터의 불이 꺼지면서 밤길 걷기가 두려워졌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이 많은 농촌에선 반대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금은방 앞에 있던 남성 두 명이 출입문을 부순 뒤 기금속을 쓸어담습니다. 길 건너편에 치안센터가 있었지만 지난해 이미 폐쇄돼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최근에 문을 닫은 대구 3공단 안에 있는 치안센터입니다. 불 꺼진 내부엔 집기들이 널브러졌고 주민들은 밤길이 무섭기만 합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요. 주택가의 이 치안센터는 경찰관이 한 명만 근무합니다. 더군다나 밤에는 아예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폐쇄된 대구 도심의 또 다른 치안센터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처럼 비상전화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관이 있을 때보다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올해 폐쇄하는 치안센터는 전국 95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2곳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CCTV 등 도심보다 치안이 열악한 시골에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충남 예산에서는 주민들이 치안센터 폐쇄에 반대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은 치안센터가 없어지면 무섭고 불안하다고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곳 예산군 대천리 치안센터가 문을 닫으면 가장 가까운 지구대까지 7km,
출동하는 데 10분 이상 걸립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 세계 8,000m 16좌를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DNA가 우주로 향했습니다. 어제 엄홍길 휴면재단은 엄홍길 대장의 DNA가 담긴 캡슐이 현지 시간 지난 8일 오전 2시 18분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착륙선 페레그린에 탑재됐다고 전했는데요. 엄홍길 대장은 지난 2022년 우주 서비스 제공업체 스페이스스타와 DNA 우주여행 협약식을 통해 DNA 채취에 참여했는데 무한한 우주로 향하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페레그린의 달 착륙은 2월 23일로 예정돼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달 착륙에 성공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요. 이로써 엄홍길 대장은 대한민국 최초 심우주로 DNA를 보내는 우주여행자가 됐습니다. 영화 라따뚜이의 현실판인 걸까요? 영국 웨일스의 한 주택, 야생쥐 한 마리가 한밤중에 나타나 작업대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볼트, 플라스틱 조각들을 열심히 상자에 넣고 있습니다. 전직 우체부인 홀브룩 씨가 정리하지도 않은 물건이 정리된 걸 이상하게 여겨 야간 투시 카메라로 촬영한 건데요. 놀랍게도 장난꾸러기 유령의 정체는 작은 생쥐였습니다. 홀브룩 씨는 이 생쥐에게 웨일즈의 깔끔이 쥐라는 이름도 지어줬는데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생쥐의 창고 정리는 거의 두 달간 계속됐습니다. 홀브룩 씨도 이젠 생쥐가 나타나서 정리해줄 거라니까 작업이 끝나도 선반위 소품들을 굳이 치우지 않는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쇼인 CES가 조금 전 미국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CES에선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상 속에서만 펼쳐지던 신기술이 대거 공개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자가 행사에 적합한 드레스 코드에 대해 질문하자 차량에 탑재된 음성 비서가 답변합니다. Do you think a kill is formal enough for a red carpet event? According to ChatGPT, people regard kilts as elevated dress suitable for formal affairs. Fantastic. Find me the nearest kilt shop. Okay. And Ida, play Scottish playlist. 독일 폭스바겐이 오픈 AI와 손잡고 ChatGPT 기능을 차량 음성 비서에 탑재한 모습입니다. 내년 2분기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으로 모든 질문과 답변은 즉시 삭제될 정도로 보안이 뛰어나다는 게 폭스바겐 설명입니다. 헤드셋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돼 개인 맞춤형 소리를 전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Well, AI is like the internet itself. It's a huge ingredient that will propel so much innovation. It will give us the promise of technology to enhance our lives. 휴대전화를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자동차 터치스크린으로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등 기기 간 연결성을 강화한 기술도 대거 공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라스베이거스의 랜드마크가 된 스피어를 통해 이달 중순 공개될 갤럭시 24 광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갤럭시 24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통화자 간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상 과학 같았던 AI가 일상에 파고들면서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이번 CES를 통해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서 보신 CES에서 공개된 기술들은 머지않아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곧 만나볼 수 있는 우리의 안방 모습을 한범수 기자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작은 로봇이 요리에 서툰 주인에게 조리법을 알려주고 냉장고 문 닫으라는 심부름도 해냅니다. 강아지 발자국을 탐지해 청소 동선을 짜주기도 합니다. 국내 전자업체들이 내놓은 반려 로봇으로 AI 기술을 도입해 가정 내에서 사람을 도와주도록 설계됐습니다. AI 기술은 사람의 기분을 파악하는 데까지 진화했습니다. 이 로봇팔은 사용자의 기분을 짐작해 각기 다른 맛의 칵테일을 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AI is reshaping industries beyond technology. And it has the power to make life easier. 기존 가전도 AI 기술로 인해 새로운 개념의 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식자재를 넣고 뺐는지 알려주는 냉장고가 탄생했고 마룻바닥과 카펫을 구분하는 청소기도 나왔습니다. 새로 선보인 TV는 AI를 활용해 저화질 영상을 8K 고화질로 바꿔주고 오디오에 맞춰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줍니다. Which I mean I like it a lot. It's pretty nice. The new features are pretty great. So. 크기와 화질의 진일보에 머물렀던 스크린은 투명 디스플레이 혁신을 보여주며 TV 화면은 검다는 통념을 깼습니다. 건축 설계의 패러다임 변화까지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TV는 벽에 가까이 붙여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명 디스플레이 덕분에 이렇게 방 한가운데 TV를 놓고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AI로 인한 삶의 변화를 보여줄 이번 CES의 막이 오르면 더욱 새로운 기술들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몇 년 전 신혼부부에게 집 걱정을 덜게 해주겠다며 만든 신혼 희망타운이 희망 고문타운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약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당첨자들이 무작정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가 신혼부부가 중년이 되어서야 입주할 판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받은 경기도 성남 낙생지구입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은커녕 아직도 기존 단독주택과 나대지, 비닐하우스들이 그대로입니다. 공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곳에 지어지는 신혼 희망타운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11월 본청약이었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는 2027년에서 2030년 이후로 미뤄지는 셈입니다.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을 꿨던 신혼부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10년 뒤 아이가 다 크고 나서야 입주해야 할 판입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나 이런 그 기쁨도 하고 출산 계획도 세우고 또 자금 계획도 세우고 이랬는데 근데 막상 임신을 하고 아기는 태어날 건데 본청약은 하지도 못하고 1년 반씩이나 지연이 되니까 이거는 뭐 장난하는 건가? 약간 또 다른 신혼 희망타운이 있는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입니다. 이곳도 본청약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걱정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전부 다 제한하고 심사한 다음에 선발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분양가가 몇천만 원 단위씩 인상이 되면 그러한 저소득 이런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지금까지 사전 청약을 받은 신혼희망타운은 모두 37곳. 이 중 6곳만 본 청약이 들어갔습니다. 문화재나 보호종 발견, 보상 지연, 철근 누락 등 사업 지연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염없이 길어져도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다. LH의 설계 기준이 변경된 것도 있고 맹공이나 문화재 발굴 등의 이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쯤 되니 청약 대기자들을 조기에 안심시키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사전 청약 제도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때 약속한 네 가지 자구책을 이행하기로 한 데 이어서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은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지분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에 이어 6일 만에 윤세영 창업회장이 다시 기자간담회에도 직접 섰습니다. 기존에 약속한 4가지 자구안을 이행하고 필요하다면 오너 일가가 가진 지주사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SBS 지분 담보에 부정적이었지만 금융당국과 채권단 압박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던 금융당국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한층 누그러진 반응을 밝혔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만 아니라 직간접 채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하는 것이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측도 지분담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며 오늘 태영 관계자까지 참석하는 주요 채권자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워크아웃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습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는 추가 자구안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더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산업은행 등 은행권의 채권 보유가 33%에 그치는 만큼 나머지 채권단 중 42%가 추가 자구안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채권단이 609곳에 달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 워크아웃 개시 결정은 내일 결정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상수지가 7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5조 3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는데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 16개월 만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도 11월 이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해 경상수지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70%를 회복했던 아파트 입주율이 12월에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12월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11월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3%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 PF 부실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 절벽이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는 수도권이 하락했고 지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천 소멸을 막기 위해 민간 자본 9천억 원을 포함한 1조 1,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해온 어촌 신활력 증진 계획에 올해 사업 대상지 31곳이 발표됐는데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제 플랫폼, 생활 플랫폼,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이 추진되는데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올해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중국 한 도시에 용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는데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밤에 거리를 밝히고 있는 충칭의 황룡을 만나보시죠.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등불의 행렬. 구불구불 긴 줄을 이루며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끝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등불이 형상화한 건 커다란 여의주를 사이에 둔 두 마리의 용이었는데요. 이곳은 중국 충칭, 2024년 용의 해를 맞아 등불로 만들어낸 용의 형상입니다. 그 길이만 170m에 달한다고 하니 규모도 상상 이상이죠. 새해 많은 이들이 이 찬란한 용을 찾아 저마다 소원을 비는 중이라는데요. 제 아무리 큰 소원이더라도 다 들어주고 품어줄 것 같은 넉넉함,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병의 근원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상용으로 익숙한 이 물고기가 의외로 이 연구에 아주 적합하답니다. 멀리 스웨덴에서 관련 연구가 한창이라고요? 이 작은 물고기가 인간 질병의 비밀을 밝힐 열쇠라면 믿어지시나요? 관상용으로 인기인 지브라피시지만 스웨덴 스톡홀름의 과학자들은 약 2만 마리의 지브라피시들을 실험용으로 사육 중입니다. 그 유전 형질이 인간의 유전자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요. The phenotype, how the zebrafish looks like, resembles very closely to patients that have the same mutations. And then people realized that the genetic environment of the zebrafish and the patients is the same. 생명 주기가 짧고 온몸이 투명하다는 점도 연구에 아주 용이하다고요. 암 치료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니 그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겠죠. 장장 6시즌,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70년 치세를 다룬 드라마 더 크라운의 소품들이 경매에 나옵니다. 진품이 아닌 복제품들이지만 값어치가 상당할 전망인데요. 구경 한번 해볼까요? 화려하기 그지없는 의상들의 향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예복, 다이애나비의 드레스와 골드스테이트 마차까지 영국 왕실의 모든 것을 그대로 본뜬 복제품들이 경매에 나옵니다. 바로 OTT에서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더 크라운의 소품들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약 한 달간 온 오프라인 경매에 들어가는데요. 그에 앞서 일반에 살짝 공개된 겁니다.
진품이 아니라지만 의상 한 벌당 우리 돈 5천만 원을 호가할 전망이라니 그 가치가 상당하죠. 그 수익금은 국립 영화 및 텔레비전 학교의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스포츠나 공연 관람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늘면서 항공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지난해 오락 문화비는 27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높아진 물가 때문인지 일본과 동남아를 4만 원에서 5만 원대에 갈 수 있는 특가 항공권이 인기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은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입니다. 평일인데도 여행객들이 북적입니다. 본격적인 엔데믹과 방학을 맞아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비용 부담 역시 커졌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 가는데 후배랑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베트남을 짧게 다녀온다고 해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드는 건 기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해 해외 단체 여행비가 포함된 오락 문화 물가지수는 3.7% 올라 2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항공사들은 4월부터 시작되는 비수기 항공권에 대해 앞다퉈 특가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4만 원대 일본 항공권을 내놨고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대한항공도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 그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있어서 항공권은 좀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해서 여행 심리도 자극하고. 하지만 특가 항공권은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눈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의 눈과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북과 전북, 경북 내륙에는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는 오후까지, 동해안 지역은 오후 한때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어제 내린 눈비로 인해 대기가 습해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눈비구름 뒤로는 국외 스모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서쪽 지역부터 하늘이 개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4.1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광주 2도, 대구 1.4도 등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구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에 눈이 조금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